벌써 가만 나왔어. 뭐가 나왔? 이거는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간. 제가 또 여기 SBS를 위해서 또 한 번 바치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그거 저기 뭐 이렇게 아. 잠깐 짧게 나오는 추석 특집 뭐 그거. 그거 이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왼쪽 발은 괜찮습니다. 진짜 세게 때려. 깜짝 놀랐어. 애플워치가 나왔습니까? 새로? 얼마 전에 산 거라 새로 사긴 좀 그런데. 아시안컵 갔을 때 거기 시계 주얼리 박람회를 했는데 이제 또 남자는 시계뽕에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좀 거기 그거를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하나. 입섭이 찬 거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진주에서 행사했어? 네. 효리님이 제 다다음이었어. 인사를 못했네. 오픈 따야지. 아, 좀 모여야겠구나. 오픈이 짜고. 어떠세요? 네. 어우, 배고파. 밥을 못 먹었더니.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숙보 생활 이 정도였어. 센 언니 효린 화장 지우이 완전 강아지잖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효린의 웨이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쌩얼 이 정도였어. 센 언니 효린 화장지훈이 완전 강아지잖아 였습니다. 아, 가수 효린 씨가 베테랑에 또 오십니다. 자주 오시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센캐라 살짝 무서워하는 청취자들도 계셨는데 보면 볼수록 소탈하고 웃음소리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베테랑에서 반응이 좋은데요. 효린 씨가 무대 화장을 지운 사진이 떠서 굉장히 화제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갭 차이가 있고요. 신곡 웨잇을 발표해서 활동 중인데 무대에서는 이 트워킹을 추는 게 강렬하지만 또 일상생활 속 생얼 모습은 또 순딩순딩하다, 강아지 같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베테랑의 효린 씨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지 궁금하고요. 베테랑들과의 케미와 티키타카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근데 게임을 하거든요. 너까지 마피아. 말씀드린 대로 효린 씨와 함께 어떤 리액션으로 꿀잼 방송을 만들어줄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이게 보드게임 땡튜브가 있어? 이게 보드게임 땡튜브는 아니고 코리아 보드게임즈라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죠. 한국에서 제일 큰 이제 보드게임 회사인데 가서 뭐 인터뷰 겸 갔다 왔어요. 보드게임은 다 금방 배우는 건가? 보르마블처럼? 그런 것도 많죠. 난이도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화장실 갔다 왔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엔터테이닝 빡세게 해줬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아 그럼요. 아 이거 뭐 이 하고 오셨나봐요 앞에. 네. 아 어쩐지 너무 많이 하고 오셨나. 홀로 와이구야. 네, 너무 프리죠. 부담스럽고. 아니 아니 멋있어 멋있어. 이거지. 이게 보이는 라디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야. 공연 아 뭐지 무대 음악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와 팬팬팬 엄청 세게 하셨네. 아 세게 세요? 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일반 저희 보세요. 네. 저희 보세요. 와, 우리 뭐 지하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실내 노동자 느낌. 진짜 너무 아니 허여멀거리 허여멀거리 너무 아 너무 안 건강해 보인다. 넉살. 나 얼마 전에 놀러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가 떠갖고 또 안 탔네. 아하. 건강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곧 죽어 곧 죽어. 양쪽에 백돼지들이라고. 아, 난 돼지야 이제. 여전히. 너 여전하시죠? 네. 예. 아 아니
저 뭐지? 오늘 나오는데 전에 배트맨 나왔을 때 내 인상 차이가 어땠나. 네. 조금 달라야 되니까 비슷하면 안 되니까. 아, 저희 비슷하세요? 아니요, 난 안 돼. 그래서 뭐지? 좀 다른 옷 스타일을 입으려고 배트맨을 그냥 옷만 확인하려고 예. 갔다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또 그 두 개를 끝까지 다 봤어요. 아 진짜요? 아니 못 멈추겠어.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봤는데도 제가 혼자서 막 집에서 혼자 막 꺽꺽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빈집에서. 아 역시 배트맨 진짜 딱 본인 스타일이구나. 이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진짜. 저번 게 뭐든 오늘은 확실히 달라요. 왜요? 아니 완전히 딱 하고 오셨으니까. 아, 네. 네. 완전 멋쟁이로 하고 오셨어. 이야 이 정도 마차하고 자리를 비워주잖아. 그걸 읽어. 왜 하필 종범이 형이지? 항상 왜 하필 종범이 형일까 근데? 기가 막히게. 항상 이 종범이 타겟이지. 오늘도 저희 단톡방에서 하차해라고. 예. 성재 형이, 종범이 형이 저 재명이라 그러지. 아, 재명. 하차가야 재명. 재명은 진짜 너무 서 회식에 빠진다고 하니까. 재명. 저희 회식 군기가 좀 있거든요. 네? 회식 군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요? 회식에 빠지면은 제명시켜요. 예. 어, 그건 조금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회식만 옛날 스타일. 똥궁기, 똥궁기. 아~ 진짜. 예. 딱 두 글자 쓰더라고요, 성재 형이. 제명. 네. 제명이다. 네, 그냥 제명. 이거 이외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아니, 원래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제명을 서운하지. 제명을 해야죠. 서운하지. 예. 아,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건 조금 서운하지. 그렇죠. 넉살처럼 아예 처음부터 안 가요. 그딴 모임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재미없어 이러고 안 가죠.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 성재 오면 재미없어요. 다 성재 형 뭐 뒷바라지나 하고 뭐 성재 형 칭찬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한번 노발대발 하면 욕 한번 하고 나왔어요. 이럴 거면 안 한다 이러고서 아 쇼인 줄 알아. 우쭈쭈의 시간. 아 저번의 시기 웃겼죠. 네 진짜 웃겼지. 올드 보이들과 이제 뉴 보이들의 어떤 뭐랄까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자, 어 모아 누구죠? 모아나. 아 네. 모아나. 귀엽죠. 아예 컨셉이랑 완전 케이스까지 맞추셨구나. 아이 대표님이 네. 선물로. 이거 주셨어요. 실사 영화도 나오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그쵸? 2. 네, 2가 나오나? 애니가? 네 2였던 것 같아요. 영화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사로. 네 엄청나. 완전 지금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아나네 여기서 완전. 영역이랑 톤인데 너무 달라서 진짜 웃기다. 어 근데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독살이 이렇게 화면에? 힘을 가렸나? 저는 어? 난 너무 하얘. 그러니까. 성재 형도 그렇고. 저요 원래 희지만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아니 왜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그 햇빛을 받는 게 그 비타민 D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건강검진을 최근 했을 때 네. 비타민 D가 충분하다. 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태닝을 역시. 많이 하셔서 그게 근데 태닝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햇빛을 이제 자외선을 받는 거랑 달라서 근데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약간 대기실 같은 데 있어도 밖에 나가 있거든요. 차라리 밖에 더 따뜻해서 에어컨 바람 힘드세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워낙 말랐으니까 또 추위 잘 타죠. 너무 많이 뭐 시베리아에서 살아도 뭐 그러니까 저는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기지고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지방은 결국에는 추위를 막아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빙하기에는 우성인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빙하에 갇혔다가 네. 녹아갖고 만 년 뒤에도 살 사람 집에 가면 에어컨에서 아 하고 있어. 속도 더워서 속까지 들어가려고. 배가 꿈에 눈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텐에서 보드게임 얘기하고 보드게임 방송 나가서 배텐 얘기하는 남자 네. 넉살씨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보드게임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넉살입니다. 아 완전 보드게임 앰버서더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땡튜브 보드게임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배턴 언급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로고가 크게 박혔습니다. 네네. 예, 깨알 홍보 감사드리고 빼달라고 저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배턴을 받는 것도 따로 없고 받는 게 없어요? 아니 저 뭐 기름값도 안 나와요. 요새 기름값이 많이 그래요? 올라서 그래도 받는 예.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미래를 약속드리고 싶어요. 무슨 미래를 예? 아 방금 그 너무 무섭다. 미래. 아니 무슨 배텐의 넉살의 노후가 있다. 아니야. 배텐 노후 보장. 진짜 무섭게 방금 미래. 원래 뭐 조만간 뭐 정계로 나가세요. 미래를. 나 다음은 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를 배텐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드 게임 얘기를. 나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또 이제 배텐이라는 라디오에서 많이 얘기했다. 이런 걸 좀 잠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드 게임을 하시는데요? 다양하게 다양합니다. 어 그 큐브도 하세요? 아 루미. 루미 큐브. 어 그것도 하죠. 오 잘하세요? 잘은 못하는데 와이프가 잘해요 그거. 그런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뭐 쉬운 것도 하고 다 되게 친구들이랑 자주 즐겨서. 저도 집에 예. 보드 게임이. 오. 아 그렇게 많으세요? 북박이장 이렇게 열면은 한층이 락 이렇게. 어 그럼 넉살보다 한수 위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오. 그 자리까지 넘보지 마시고. 진짜 보드 게임 멤버 수가 여기 계셨네. 아 안 되는데. 나 이걸로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캐릭터 네. 약간 엠버서더로 밀려고 했는데 지금 효린 씨한테 확 밀리네. 자 그러면 진짜 그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보드 게임 엠버서더 효린 씨입니다. 안돼. 예. 그것까지 하지 마세요. 와. 그러니까 미래는 베텐에 있다. 아니 왜 여기 있는 거냐고. 그냥 좀 더 줘요. 예. 예. 자. 어 컴백을 하거나 활동을 시작하면 배텐부터 나오겠다고 먼저 챙겨주시는 것 이런 분이 어딨나. 배텐과 너무나 죽이 잘 맞고 노래 잘하고 리액션 좋고 성격 좋은 아티스트 효린 씨.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어 배텐 이렇게 또 단독으로 마피아 게임 3인 마피아로 네. 모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뭐 어제 또 한번 정주행을 하고 와가지고 또 금방 대단해. 금방 또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예. 어, 또 오랜만에 신곡과 함께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네네. 우리 천재님들 또 만나러 와서 너무 좋습니다. 천재님 드립 천재들 네 드립 천재들 아, 그냥 이분들이 효린 씨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예 완전 좋아해 벌써 세 번째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뭐 넉살 씨랑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이제 어깨빵도 하고 반갑죠 진짜 반갑죠 예. 네. 얼마 전에 진주에서 행사 그러니까. 같이 하셨는데 효린 씨가 다다음 순서인데 도망가셨다고 인사하고 네 그때 저 물 위에서 하던 거 나 오빠 온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앞선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효린님인 네.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팀 이제 댄스 팀 또 이제 춤추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 팀 있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바로 갔죠. 예, 퀴스트 보고 효린 씨 가야겠다 이러고 갔대요.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근데 거기가 그때 뭐지 그 그 무대까지 가는데 저희가 배 타고 들어갔죠. 타고. 네. 맞아요. 배 타고 들어가고. 네, 맞아요. 진주성 네, 그 거기가 바로 이렇게 무대를 들어가고 이런 뭔가 네.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따따따따 정해져 맞아. 있어서 기다리기가 아마 네. 불편하셨을 아니, 거예요. 아니 그 기다리지 못한 게 차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아~ 네, 그래서 확딱딱 이렇게 너무 아, 뭐, 그, 밴으로 온 게 아닌가 보네. 기차로 예. 네. 난 차 타고 왔는데. 아, 내가 운전해서. 어? 아, 직접 운전했어요? 아, 저 운전을 좋아해 가지고 진주를? 어. 그러면 네. 매니저는 뒤에 타시고? 아니요 옆에요. 근데 매니저님이 너무 불안해요. 미치겠어. 좀 주무세요. 제가 뭐 좋은데 한데 매니저님이 너무 불안해하면서 옆에 앉아계세요. 아니 진주를 운전해서 가서 행사를 본인이 또 하고 좋아해서 차라리 본인이 운전하는 게 낫지 힘들게 이거를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운전 오래 하면 어깨랑 네. 이런 데 좀 아프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래 하면 그래서 네.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몸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세요. 뼈소리가 뼈소리 떡떡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많이 나는데 또 진주 멀잖아요. 아니 너무 멀죠. 많이 멀죠. 이제 그냥 원래는 막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했는데 하도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네. 쭉 갔는데 아마 매니저님 제가 운전하는 게 더 그 사장님이시잖아요. 그 소속사 사장님 직접 1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셨으니까 사장님은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니저 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 오늘 운전 안 했으니까 깎는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진주 대박이다. 저는 진짜 엄두도 안 타고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게 나은데 5시간 넘지 않아요? 진주 그렇죠 대진고속도로 타고 이래도 이게 5시간은 가죠. 와. 근데 그게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는 것보다 5시간 동안 핸드폰을 이러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운전도 하고 세상도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아니. 가로등도 보고 속도 제한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재밌어요. 진짜다.
진짜 렉이야, 진짜 렉이. 와, 아, 그렇군요. 역시 에너지가. 예. 오늘은 어떻게 뒤에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운전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뒤에 정신없이 뭐 올리느라고. 아.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여기 또 왔다고 또 한번 아, 올리고 막 정신 짜느라고. 예. 가까운 거리니까 네. 장거리는 내가 하는데. 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안타는 그냥 매니저님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은 제가 팬분들을 뵀는데. 팬분들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늘. 어. 근데 제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옆에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쪽에 계셨는데 내가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뒤 차들이 밀리니까 일단 갈게 이러고서 제가 갔는데 팬들이 어? 이쪽이 있지 않고 뭐야? 놀래가지고 어. 네.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따돌린 게 아니다. 네. 매니저님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겠네요. 오, 채팅창에 뭐 진주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진주 생각보다 안 멀다. 효린 씨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오. 오, 팬분이. 이야 감동인데요.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진주가 또 좋죠. 거기 남강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했어요. 네. 남강에서 했어요. 네. 거기에서 아, 논계의 남강. 남강 위에다가 이제 해놓으신 맞아, 거예요. 맞아. 아. 옆에는 막 그 수달 그 진주 그 마스코트 예. 엄청 크게 맞아, 있고 맞아. 그 위쪽에는 막 푸드 트럭이랑 이제 그 끝까지 가봤거든요. 아. 걸어서 모파나. 거기 장어집들이 옛날에 쭉 있었거든요. 아 그쪽에. 예.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한 90년대, 80년대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아니고 아, 2000년대 한 중반. 아, 그러면 최근이네. 그래도 2000년대 네. 중반이면. 네. 그래서 거기 딱 장어 그렇구나. 먹고 진양호라는 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진주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진주를 잘 네? 많이 가봤어요. 예. 예전 왜요? 또 만나던 분이 또 아니 뭐 그냥 네. 여기저기 유람한 거죠. 저도 이제 지역에서 아나운서 활했기 때문에 떠돌이네 떠돌이. 아 예. 그렇죠. 진주녀. 진주녀 아니고 고향이 진주인 예. 예 그분. 오케이. 그렇고 아 그래서 진주 행사장에서 이렇게 슬쩍 마주치. 예 그때 예. 인사드리려고 예. 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텐 출연하신 다음에 넉살 씨가 효린 씨 챌린지도 찍으셨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벌써 언제야? 와. 그게 작년이에요. 그렇죠? 작년. 작년이구나. 오랜만에 봬요. 그렇네요. 그때 부산 행사장에서 그렇죠. 아 행사장에 네. 자주 만나니까 좋네요 진짜. 좋죠. 예. 아니 너무 좋죠 저는. 예. 다행히 겹쳐서. 예. 뭐야? 저는 간신히 이제 돌고 있는 타입이라. 아유. 행사는 많으면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좋죠. 예. 예. 그리고 지난번 마피아 게임 때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 이 넉살 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아, 이렇게 맞아, 맞아. 거짓말쟁이일 수가 있냐. 맞아요. 맞아요. 인생이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네. 여기 막 와 저도 혼자 운전했었거든요. 미래가 있다니까요. 아 그거 달콤하네. 아 미치겠네 이거. 이게 미래보장이라는 게 미래보장이 달콤해요. 네. 아, 싹 물론, 물론 저는 퇴사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하고 네.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렇지. 그때 운 좋게 제가 자연스럽게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예. 그 사이에 마피아 연습을 좀 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 복습은 하셨지만.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 아 참으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건데. 뭐랄까? 그냥. 토크가 편해요? 아, 그러면 약간 부담을 느끼시네요. 아, 마피아 게임 게임하면서 이제 텐션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치.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편하게 토크하면서. 네. 아 근데 게임 하실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냥 뭐 딱 봐도 그때 주차 누가 하셨지? 주차라고 그냥 외치셨던 분. 지혜은 씨. 예, 아, 예은이구나. 그냥 이제 그 지시어 같은 거 소화 못 하니까 그냥 제가 뭐 주차를 잘 못 합니다. 뭐 그냥 아, 다짜고짜 그냥. 네. 그냥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죠.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게임이 너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게임은 네. 뭐, 예. 마피아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신곡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8월 12일에 신곡 웨잇 발매를 하시고 한창 지금 환도 그렇죠. 중이신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 네. 웨잇은, 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저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가 됐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외치는 자유를 외치는 그런 아프로비트 장르의 노래입니다. 그렇지. 이제 앞으로 붐이 이제 확실히 왔지. 오. 예. 앞으로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믿음이 앞으로가 이제 그쪽 그 아프리카류의 리듬을 아, 앞으로라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되게 장르가 또 소분을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네. 어,
역시 전체를 앞으로라고. 이게 붐이 온다 온다 했는데 진짜 왔어요. 대부분 든든합니다. 많이들 하세요. 여름하면 앞으로다. 제가 또 베테랑 임진모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이거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제 미래는 없는 거죠. 네. 든든해요. 하여튼 서머퀸답게 여름을 겨냥해서 나오셨는데 컨셉도 이제 모아나 컨셉 이어가지고 이 색감이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앨범이 표지 보니까 웨잇 노란색으로 돼 있고 여름은 역시 아, 사진이 너무 진짜 예쁩니다. 진짜 이게 그 지금 이게 어떻게 컨셉은 1인 기획사시니까 네네네 직접 다 설계하신 건가요? 네. 오. 근데 컨셉을 처음부터 막 뭐 하나로 가자 이렇게 잡고 갔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냥 어떠한 되게 신비로운 그러니까 가상 세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에 뭔가 어떠한 뭔가 이런 아름다운 섬이 있다면 그 안에 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구나. 가상의 인물인데 정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던 거긴 한데 딱 꽃을 저렇게 꽂았더니 약간 그 또 뭐 하는 느낌이 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다행이다. 채팅창에 잃어버린 네. 대륙의 공주 같다. 오. 아버지가 드웨인 존슨일 것 같다. 아니 모아나 실사와 모아나 실사와의 드웨인 존슨이 나와요. 예. 맞아요. 사모아 아일랜드 예. 느낌이 와, 너무 나와. 웃기다. 드웨인 존슨. 근데 귀가 막 걸리면 죽겠네요, 그죠? 예, 아유. 예. 그렇고 이게 연결되네요. 어, 덜하게 딸 더팝. 오, 그렇지. 더팝. 아, 오늘 좋은데 댓글창에 그러니까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혹시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거 화보는? 아 이게 제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이 음악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음악으로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서치를 하다가 필리핀의 한 섬을 찾았어요. 오. 아 여기다. 내 음악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려야겠다. 아. 이러고서는 이제 그 섬에 가서 와. 촬영을 했어요. 와 너무 예쁩니다 진짜. 되게. 야, 근데 이제 막 완전히 뭐 예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디렉팅을 다 하시니까 좀 빡세긴 하겠어요. 힘들겠어. 네 너무 네. 힘들고 네. 예전보다 성취는 더 있겠으나 성취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성취보다는 그냥 제가 그런 거에 참여하는 그 참여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그렇죠. 일손이 여전히 부족하고 직원들이 도망갈까 무섭고 아, 그래서 운전도 대신하시고 막 아니, 근데 운전을 대신하면 그분도 곧이에요. 매니저도 곧 아, 저는 제가 운전 안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운전, 얘기 나와요. 그 상상을 했어요. 예, 얘기 나와요. 중간에 어디 휴게소에선 바꿔줘야 돼요. 아, 운전에도 하면서 좀 힐링하고 내 목소리 하는 느낌을 그렇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군요. 요즘도 그 폰 필터 체크 하나고 물어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무대를 보니까 이제 뒤태를 강조한 굉장히 네. 파격적인 댄스 투워킹이라고 하죠. 네. 이걸 또 보여주던데. 네. 이거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운동도 많이 하셨다고. 아오. 아 근데 막 투워킹이 되게 많진 않아요. 네. 투워킹이 굉장히 많진 않고 뒷모습과 그리고 힙을 이용한 안무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많을 뿐이지 투워킹이 많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덕사 씨가 오늘도 챌린지를 또 오늘 아니 아니 안 할게요. 진짜 미안해요. 못해요. 지금 말합니다. 안 해요. 예. 예. 아까도 제가 계속 아니, 지난번에 오버했는데 연속성이 있어요. 아니. 아니 진주에서 만났는데 아니. 다음에는 지금 다 둘. 제가 이거 운영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쓱 보다가 예, 예. 봤거든요. 아니야. 이거 너워킹. 아니야. 너워킹. 내 뭔지 대충 아는데 이건 안 돼. 에이 안 돼. 아니야. 너무 입으로만 투워킹을 해요. 입으로 투워킹을 입이 엉덩이 입이 엉덩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엉덩이가 있잖아요. 아 뭐 광대 만지면서 뭘 엉덩이가 있잖아요. 야 이건 뭐냐? 효리 씨는 그런 거 기대하고 오시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성재형이 저보다 엉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성재형이 하는 게 더 돋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아 저는 무거워서 그렇게 못 흔들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 너무 진지하니까 짜증나네 진짜. 어쩜 엉덩이 너무 무거워서. 예. 안무가가 비욘세 안무가. 어. 예. 아 네.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욘세 안무가가 아니었고요. 아. 제가 이 친구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 친구랑 작업을 한번 했어요. 달리라는 노래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달리 같은 또 고난이도의 뭔가 작업을 한번 더 해보자. 이러고서 이번에 몇 년 만에 같이 작업을 또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친구도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비욘세 이제
야, 이거지. 먼저 저점 매수를 하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예. 야, 이거 참 될 사람들은 인맥도 다 돼야 이렇게 저점 예. 매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 효린 씨가 또 별명이 한국의 비욘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비욘세와 또 미국의 비욘세 이 안무가는 두 분을 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아, 그럼 하실 거예요? 챌린지? 한국의 비욘세신데. 아니요. 나는 못해요. 뭘 왜 이렇게 난 절대 못해요 그거는. 아니 진짜 엉덩이가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성재형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게 더 좀 뭐랄까 자극적이에요. 무슨 자극?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예.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한 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웃긴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죠. 우리 씨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의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실례요. 이것도 실례야. 거절하지. 너무 서로 지금 제안하고 거절하고 서로 제안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 무슨 우리 노래도 아닌데다가 그러니까. 챌린지도 서로 해라. 웃긴 게 서로 거절해요.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해요. 진짜 꼴맹이 싫어. 오퍼도 없는데. 진짜 꼴맹이 싫어. 영 오퍼인데. 진짜 이상해. 아, 그러니까. 아, 저도 염치가 있죠. 아, 저희가 아, 너무 진짜 웃기다. 너무 죄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이게 좀 그랬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올여름 각종 행사와 페스티벌을 휩쓸고 역시 지금 또 회사 이제 또 엄청나게 예산이 또 이걸로 휩쓸고 계시다. 예산 얘기까지 또. 예. 예. 또 아니죠. 엄청난 아니죠.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시다. 아니죠. 이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없죠 예산이 아우, 이제 다시 또 아. 모아야죠. 아 이걸로 쭉 이제 또 끌어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렇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제작비가. 비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모아요 페스티벌 다니고 맞아. 막 열심히 모은 다음에 그걸 한번 낼 때 덩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 진짜 아티스트들이 하는 DP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땡겨 쓴 땡겨다 이제 예전에 모아둔 게 항상 이제 그 그런 게임이죠. 모아놔. 모아놔가 아니라 모아놔. 모아놔. 그러니까 좀 모아놔. 좀 모아놔.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넉살이 앨범을 안 내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그거예요? 예. DP 때문이에요? 저는 아티스트라면 저는 또. 적게 쓰고 많이 버는 쪽을 좋아해요. 아. 네.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모아놔. 예, 모아놔. 현찰 좀 모아놔. 아 좋은 뜻이네. 아 앨범 낼 돈으로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한참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프로필 소개 타임. 오늘은 제한 시간 30초고요. 30초 안에 넉살 씨가 프로필을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3, 2, 1 효린 본명 김효정 1990년생 2010년 시스타로 데뷔 시스타의 리더이자 메인보컬이자 센터이자 리드 댄서이자 리드 래퍼이자 직접 프로듀싱 작사 작곡까지 가능한 진정한 육각형 올라운드 멤버로 시스타의 선먹힌 명성을 이어받아 여름마다 열렬증 초등학생 때 유상선수 경력에 있는 건강공인 노천 체육돌로 구릿빛 피부와 탄탄한 바디라인의 베르포인트 레전드 선배 가수들과 복고 트레이너들 인정한 실력파 보컬로 강한 손색 없는 최고의 명창 생캐 같아 보이지만 장학금 기부 유기동물 봉사활동 아프리카 봉사활동 등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미담 부자이고 요즘은 1인 기획사를 차리고 가끔 직원들 모니터도 훔쳐보면서 직원 직장인처럼 월급을 기다리며 살고 있고 10년 전부터 야구선수 선출 예능의 유일한 이상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와! 아 진짜 어머니께 커피 쿠폰 오랜만에 드리네요. 오빠한테 드리는 건가요 커피 쿠폰을? 어머니한테 가요. 제가 받으면 이제 전달해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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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슈킹하지 마시고 슈킹이라는 예. 단어를 라디오에서 쓰나요? 예. 예, 그래도 오랜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네. 와, 진짜 아, 역시 진짜. 래퍼는 래퍼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아, 이거 뭐 발음이. 그냥 근데 저는 이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어?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저 말이 빨라, 근데 30초는 못할 것 같아. 한 반만 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40초 도전해보실래요? 40초 성공하시면 저희가 효린 씨 어머님께 오, 그래, 커피 그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40초는 할 것 같은데. 어, 40초 못할 것 같은데? 자. 어? 못할 것 같은데? 나 그냥 시작! 효린 본명 김효정 1999년생 2010년 시스타로 데뷔 시스타의 리더이자 메인보컬이자 센터이자 리더 아 나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왜 99년생이라고 그래요? 어 왜 날조를 해요? 99년생? 1999년생? 아니 사실 나 지금 오빠가 거기까지 하고 끊었어.
아니 어? 오빠가 하는 거 들으면서 네. 어, 이 정도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 생각까지 들었거든? 근데 바로 안 되네. 제가 몇 년 동안 욕을 했어요. 2주마다 하니까 실력이 는 거죠 저는. 아니 근데 아~ 와 진짜 아시아 최고 래퍼 아닙니까? 감이 까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커피 쿠폰 타겠다고 너무 이제 내용이 네, 네. 너무 내용을 후루룩 돌렸어요. 아니 저는 실수한 거는 제 기준상 10년 전부터 야구 선출 예능인 유희관의 이상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먹였지. 그 뒤는 다 쫓겼어요. 미션 너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예. 거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유희관 씨가 그러니까. 그 효린 씨가 이상형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10년이면. 본인이 저희 제작진에 다시 제보를 했어요. 효린 씨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저희 고정 멤버니까 네, 여기 고정 멤버 내가 옛날에 언급한 그 기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10년이면 유희관 효린 검색을 하니까 2015년에 15승 달성 유희관 이상형은 효린 15년 8월 10일 이런 식으로 마리텔 유희관 이상형 시스타 효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꾸준히 언급을 하셨어요. 네. 예 캡처 화면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것도 유희관이 직접 보냈습니다. 진짜 대단한 형이야. 여기도 거의 1인 기획사예요. 사실상 본인의 그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옛날부터 이상형 언급을 해오셨던 걸? 네. 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도로 언급했으면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예. 이렇게 좀 언급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시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몇 분 안 계셨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에이 또 뭘 또 그렇게 또. 에이. 아 그리고 제가 그 유희관 씨랑 그 샵이 같아요. 아~ 메이크업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서 얘기도 항상 전해 듣고 네네네. 이렇게 뭐지 겹칠 때는 또 만나서 뵈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머, 네. 아 많이 보셨구나 그래도. 네. 아, 머리가 잘하셨습니다.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야구 선수 때는 이제 모자를 써야 되니까 조금씩 내려갔다가, 이게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그냥 네. 빳빳하게 올려놓고 다니죠. 네. 까지 그냥. 예. 아, 선생님도 갔다고요? 네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래요. 그 정도로 접점이 있었지만 뭐가 네. 이렇게 진행된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선생님까지 같았으나 그 이상은 샵까지 갔고 언급한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다 알다. 그냥 그만 아, 오케이 알았다.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머리가 높다. 그만하겠습니다. 뭐야? 머리가 높았다. 노코멘트. 머리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될 거였으면 이미 됐다. 그렇지. 10년이면. 근데 사실 유희관 씨가 이 트월킹 챌린지를 만약에 하시면 워낙 이제 외식코기로 불리는 남자거든요. 유관이 형 저희가 봤잖아요. 저희가 네, 엉덩이 춤을 본 적이 있어요. 엉덩이 춤을. 유관이 형의 댄스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저희끼리 다 얘기하는데 효린 씨는 시큰둥 필요 없는데 챌린지. 저랑 분명히 같이 얘기했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약간 구석탱이를 저를 안 보고 제 얘기했는데 이관이 형 댄스 얘기 약간 다른 데 봤죠? 제 뒤에 스피커를, 스피커를 보시더라고요. 아, 어떤 노래 무슨 춤을 췄길래 엉덩이 춤을 추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약간 보태자면은 어떤 춤이든 그 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힘을 잘 사용하시는. 네, 그냥 일단은 뭐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원래 이제 야구장 그 마운드에서도 엉덩이 댄스 보여주고 G.O.D 어머님께 노래 트월킹을 추기도 하고 모든 것을.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절정이에요. 예. 그때 폭발하지 분위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남자니까. 진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지. 진짜 예. 백이죠. 진짜 예. 와 수변이 형은 진짜. 좋고요.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예, 뭐 여기서 조금 예 좀 뭐랄까 좀 박진영 오열. 예 읽기 어려운 댓글들이 많네요. 중국집 예. 개업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방송 동네스타 K에 나가셔가지고 C스타 자리를 넘겨줄 차세대 써머퀸은 아직 없다 얘기하셨어요. 봤어 이거 봤어. 잘 예. 봤어. 네. 끝이에요? 끝이죠. 아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스타는 또 시스타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넘겨주고 뭐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다르잖아요. 다 모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아직 솔직히 약간 비슷한 컨셉이나 약간 겹치는 독보적이죠. 그런 팀이 없었어요. 독보적이죠. 봐도 그렇죠? 시스타 스타일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건강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먹고. 실력도 잘 먹고. 좋고. 예. 예. 이런 네 그런 친구들이
또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제 기억에도 시스타 이후에 그런 느낌과 비슷한 컨셉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저도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막 먹었거든요. 뱃살이 나오든지 말든지. 근데 혼자 하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만 이렇게 나올까 봐 저도 요즘에 잘 못 먹고 해. 아, 관리를 엄청 하시는구나. 활동 때, 예, 그때 활동 때보다 더 하시는구나. 예, 그때는 그냥 먹고 올라갔거든요. 나오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 오히려 혼자 때가 더 그렇게 하는구나. 그 한국어 버전 레디고도 부르셨는데 윈터퀸 쪽까지 살짝 계절 하나 더 부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불러주시면 저는 뭐 감사해하죠. 근데 여름에 그 노래가 이제 겨울의 노래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여름이 그래서, 그냥 네. 여름이 아니니까. 아우. 오, 그렇군요. 미담이 그리고 엄청 많으신데 혹시 아직 좀 안 공개된 미담이 있으시다면 좀 사람들이 모르는 미담이 있습니까? 미담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본인 얘기하기 조금 본인이 좀 얘기해봅시다. 그래 그래 하나만 얘기해줘요. 아니 근데 저는 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만큼 많아요. 왜냐면 아, 미담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제가 잘 말을 못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겸손해. 저를 잘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요. 성재형 같은 경우에는 좁쌀만한 기억도 부풀려서 막 영어도 섞어갖고 막 더 화려하고 아니 근데 제가 배텐에서 두 번 뵀지만 네네. 그때 이후로 오빠 딱 나오면 어? 배승재 오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활동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감기가 조금 심하게 와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되게 열심히 갔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오빠가 나오더라고요. 그 병원에 광고를 네. 병원 광고를 예능 하셨구나.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 네. 이제 거기 가서 진찰 받는 거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거기 나와서 네. 우와 오빠다 이러고서 신기하고 봤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또 그 봉사 유기견 봉사 가는 곳이 있는데 예. 오빠가 거기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도 잊고 있었네요. 아 내가 그랬지 참 미담 아 이게 멋있다. 또 제 것도 하나 있었네. 왜냐면 거기가 네. 그 단체랑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고 개인으로 하시는 곳이어서 그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그곳을 굉장히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그쪽 SNS 이렇게 우연히 딱 봤는데 예. 기부 증서가 이렇게 있는데 배성재 이렇게 있는 거고 어? 내가 아는 배성재 오빠가 맞나? 얘는 딱 넘겼더니 오빠 사진이 딱 있는 거야. 와 이거 멋있네. 아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효린 씨를 섭외한 거예요. 제 기억이 이렇게 맞다면. 또 이렇게 빌드업이 돼버렸네요. 아, 근데 역시 성재 형도 기부 예. 많이 하는 걸로 또 유명하니까. 아, 제가 댕댕이를 맞아. 좋아해가지고 멋있었어요, 그 SNS로 이제 댕댕이들을 많이 보는데 보기만 하면 되나 또 이제 행동으로 보여요. 아, 맞아요.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어. 멋있는 거예요. 예. 예. 진짜 멋있네요. 아 이게 마무리 같아 제 얘기로 돼버렸는데. 아 좋네요. 너무 멋지네요. 예. 좋은 거죠. 예. 예. 자 네. 그리고 훈훈하게 그럼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넥슨 기부가 크지. 아 좋다. 와 독인 개인인데 딱 가져 깜짝 놀랐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속사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도 그렇게 잘 나오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컨테이너 박스 있을 때부터 제가 다녔던 데여서 근데 그런 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니는 데를 겹쳤구나. 아셨지? 하고서는 금액보고도 한번 놀래고 오 역시 선한 영향력 저는 멋있어 역시 멋있어 역시 배성재 월 5억 버니까 무슨 월 5억을 유언비어 예. 멋있다 형 와. 역시 진짜요? 아니에요 5억이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뭐 큰 손이 큰 손 효린 손깃 무슨 일을 하시길래 역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효린 씨도 손깃 월 5억? 어떻게 그 수익이 나오지? 저 사람 뭐야 네. 불가능하죠 예. 네,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세련된 썸머송 웨이트로 막바지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국가대표 썸머퀸 효린씨 그리고
여름 겨울 관계없이 예능하고 베트남하고 랩하고 보드게임하며 계절없이 사는 남자 넉살씨까지 3인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안 나오죠. 공연도 실내가 좋고 여름에 너무 습하고 더워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 예. 페스티벌도 좋지만 넉살을 집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행사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거의 뭐 도둑하게 예, 눈물을 흘리면서 나갑니다. 야 왜 이렇게 덥냐 매니저한테 이러면서 나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집에만 계세요? 네. 근데 저도 집에만 있어요.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아이보건 아니면 작업실 가거나 운동하거나 나갈 때는 진짜 행사랑 스케줄만. 근데 저도 그런데 진짜. 그렇죠. 비슷한데. 아무래도 다 비슷하죠. 왜냐면 일 때문에 자꾸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일을 안 할 때는 밖에 안 가고 싶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가 그렇죠. 너무 빨려서. 맞아 맞아. 네. 그런 그럴 게 수밖에 있어요. 없죠 진짜 네. 아티스트들은 또 이게 필요할 때 에너지를 아껴야죠. 이것저것 모아놔야죠. 확실히 조금 나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갈수록 야외 공연이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예. 힘이 딸려요? 왜 이렇게 날이 더 더워져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와 숨 쉴 때 이제 뒤에 후반부 예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뛰면서 막 랩하는 게 예전에는 예. 굉장히 가볍게 했던 것 같은데 무겁습니다 확실히. 머리를 밀어보면 어떨까요? 머리요? 이벤트로 많이 무겁나요 머리가 그 정도? 그럼 많이 시원해질 텐데. 머리 여기가 많이 덥던데. 아 이게 목기가 많이 더워요. 아 근데 그게 또 묶을 수는 없죠 또. 요 멀리서는 이거 아니면 못 알아봐요. 아 그래요? 뒤통수에 달린 요거 여 녀석들 아니면 똥머리 어때 똥머리? 사람한테 그 똥머리라고 하시는 건 좀 똥이라고 하시는 뭐 여자분들 많이 하는 건데 제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3인 마피아니까 네, 그래 아 맞네요. 이런 기회에 넉살 씨도 좀 아니 전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아 그리고 이거 이 얘기를 못했는데 보니까 그 오늘이 9월 1일이고 이제 가을이 네. 다가오는데 썸머킨 효린 씨의 가을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이제 미국 투어를 또 하시는 거라 네, 하게 돼서 공연에 미국 어디 지역을 또 강타하시는 건가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랑요. LA. 시애틀이랑 시애틀. 달라스. 달라스. 오. 이렇게 쓱 타고 올라가다 갑자기 그렇지. 달라스로 튀네요. 아마 순서가 제가 잘못 말했을 거예요. 아, 아무래도 그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갈 텐데. 예. 네. 라인 네, 로트 동선이 예, 잘 짜여져 예,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괜한 걱정했네요. 아니야,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렇게 멀리 시애틀까지 올라가다 갑자기 툭 예. 달라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막바지인데 거기는 약간 느낌으로. 예. 그리고 그 1인 기획사신데 그 기획사에서 활동하면서 월급을 받고 계시다. 네. 이거 어떻게 그 기획사 사장님이 월급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장님은 사장님 어떻게 해요? 월급 어떻게 해요? 스티브 잡스 예전에 $1. 아, 그렇죠. 월급 예. 1달러.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아니,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월급을 이제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용으로 들어가고 월급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1인 기획사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다 너가 가져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콧방 끼어 나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못하지. 그렇게 안 돼요. 회사에 어느 정도 귀속을 그렇지, 시켜가지고 그렇죠. 다음 네. 아티스트,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티스트 네. 효리네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이렇게 그렇지, 있어놔야지.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개인 사비로 그거를 다 써버리거나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이제 조직이죠. 성재형은 왜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뭘요? 게임에다가 막 버는 족족 다 막.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것도 투자 재투자. 제가 게임 노고를 하니까 게임에다가도 돈을 좀 쓰고. 미래를 위하여. 선한 영향이요. 선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순환이. 그것은 기부다. 기부는 아니지만 무한 동력이죠. 아 재밌다. 그렇군요. 그렇지. 그럼 월급 날이 직원들이랑 같으신 거네요? 그쵸. 그럼 그때는 뭐 하시나요? 회식 날인가요? 아니, 결제하죠, 제가. 월급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그냥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대표님이랑 월급을 똑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제할 때 그냥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계좌 이체. 이체 추가, 이체 추가, 이체 추가 이렇게 해서. 앱으로 하세요? 월급? 네. 그렇게 해서 이체 추가, 이체 그렇지. 추가 계속. 10명까지밖에 안 돼서 또 다시 이체 추가. 바쁘다. 쉽지 않네. 이 얘기하는데 왜 슬픈 얼굴이죠? 슬퍼요? 네. 슬퍼 보이는 얼굴인데. 아니야. 왜 슬퍼. 근데 재밌어요. 저 기뻐요. 그들에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니까. 회식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회식은 자주는 일단 가장 최근에 한 지 좀 됐나 보네요. 예. 가장 최근에요. 가장 최근에 언제였지? 저번에 예. 녹화 끝나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대표님과 사장님 성향이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성향에 따라 술 좋아하시고 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자주 열고 본인이 좀 그냥 아니 직원들도 쉬는 게 낫지 뭐 막 회식 열어서 뭐 맞아요, 왠지 효린 씨면 회식을 되게 멋있게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파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는 회식을 좋아하고 대표님은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술을 잘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은 약간 회식을 하자는 느낌이 아 우리 직원도 이제 고생 많이 했고 으쌰으쌰해서 뭐 이렇게 회식을 하자라고 자꾸 회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집에 보내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 혹은 대표님 계산만 해주시고 가셔라. 너무 좋은 사장님이다. 왜냐면은 대표님 회식 자리에 계속 있는 거 불편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술 많이 안 드실 거면 가셔라. 그렇지. 그렇지. 그게 문제. 같이 어울려서. 최고의 회식인데. 왜냐면 아니 다들 기분 좋게 같이 취하고 그러니까. 같이 재밌게 그렇지, 놀아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대표님 혼자 면정신이면은 좀 부담스럽죠. 맞아. 맞아. 너무 부담스럽지. 진짜. 맞아. 제일 싫죠. 예. 예. 아 이게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저희는 회식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냥 뭐 되게 가볍게 먹을 때도 있고 재밌게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게 성재형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 제, 네. 저 미담이 또 있나요? 아니요, 그냥 좀 가셔라 해도 계속 뭐 난 괜찮다. 형님 가셔라. 난 괜찮다. 취하지도 않고 그냥 목석처럼 아 형님 그럼 술 한잔 하셔라. 내일 스케줄이 있다. 그럼 가셔라. 그럼 가기는 싫다 하지. 형님 이거 하시면 가셔라. 배가 불러야지. 내일 스케줄이면 가셔라. 그건 싫다. 30분만 있다 가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항상 1차 네. 끝나고 도망가는 편이고 그건 그래요. 다들 또 저를 네. 붙잡아서 그러니까 좀 놀자고 하는데 꼭 다음날 자기 스케줄 있대. 근데 참석을 안 하신데 어떻게 하세요? 저번에 한번 갔었어요. 얌치같이 네. 괜찮은 데만 오고 약간 멤버가 별로다 싶으면 안 하죠. 멤버가 별로. 야 그러진 않아요 제가. 쓱 단톡방에서 찬성한 사람들 쓱 명단 보고 빠지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그거는 오해예요. 맨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진짜 그날 일이 있어서. 정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성재원 분위기로 만가요? 분위기를 단톡방에서 확 잡치더라고요. 아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뻘쭘하잖아요. 전 갈게요 하기가. 아 성재원 온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아, 불편하잖아. 칭찬해야 되고 계속.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야 효린 씨 회사 회식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마피아 게임을 슬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3인 마피아 게임 오랜만에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유지혜 씨가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지 나름의 출입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넉 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예. 자, 하나 또 오시죠. 또 거짓말쟁이 넉살과 또 이렇게 마피아 게임. 거짓말쟁이 넉살. 한 게임 또 섞게 되셨어요. 실제로는 보드 게임 퀸이시기 때문에 아, 보드 게임 게임 보드 게임 퀸과 퀸의 만남이네요. 아, 네, 효린 씨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네요. 보드게임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주시면. 제가 아, 근데 보드게임을 되게 부지런히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어, 맞아요. 해외를 갈 때, 이럴 때. 그럴 때도 사야 되고. 그럴 때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못 구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번역이 돼서 들어오는 게 많지만 요새는 안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해외 출장 갈 때 보드게임 좀 사다 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더 비싸고 좋은 거 사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단가가 높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초콜릿밖에 안 나갈 텐데. 보드게임. 해외 가면 사실 구할 수 있는 게 제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가끔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 또 잘 돼 있어요. 네. 직구도 잘 돼 저는 주문하는 게 더 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무현 미래. 자, 보시죠. 예. 저는 시민이고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불편한 게 면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면이네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다면 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어이 열받네. 라임을 일부러 맞춘 건가? 오빠 이 벌써 공개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통 주제예요. 세 명에게 똑같이 쓰여 네. 있습니다. 저는 시민이고요 이랬잖아요. 아 그건 이제 그 어필이죠 어떻게 보면. 정재 형이 마피아 할 때 저걸 하더라고요. 거짓말 잘 못하시니까 또 이게 효린 씨 순진한 눈빛. 네. 벌써 공개하신 거예요?
연애 시간인데 좀 오래 네. 좀 오래 보십니다. 원래 다 시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무인도에 내가 혼자...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그 뒷문장은 생략하시고 무인도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저희가 여기 써드릴게요. 네네. 예 걱정 마시고요. 무인도에 살아남게 네. 되면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냐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면을 두 개 쓰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시잖아. 면 면은 안 돼. 똑바로 써야지. 면 면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되잖아요. 짜증을 내요. 게스트한테. 아니 이제 작가님한테 한 번. 아 그래? 지적자한테 한 번. 휴리 씨한테 안 했어. 미래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잠깐만 그 말은 비즈니스 비즈니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는 비즈니스 파트너 작가님이랑 미래를 함께 한다고요? 그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회식 좀 제대로 참석하고 어? 아니 진짜 이리 있는 거 아니 폭력적으로 날짜 이 날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떡해 안 그러면 안 돼 그건 맞아요 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자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 살아남을 것 두 번 했네 내가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시뮬레이션을 왜 여기 써놔가지고 아 나 지금 되게 헷갈려 지금 성재형 때문이야 네. 성재형이 영어 막 갖다 쓰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뭘 돌려요 영어 갖다 넣으면은 분량이 좀 늘어나거든 이런 걸로 늘리지 맙시다 혼자 네. 아. 혼자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누가 같이 있다가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혼자 네.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인도에서 어떻게 생존에 돌아올 것인가를 하셔도 되고 네. 어떻게 거기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캐스트의 영화 보셨어요? 네? 캐스트 어웨이. 톰 행크스 나온 거. 안 보셨어요? 배구공 윌슨 반전반지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안 보셨을 리가 없어요. 윌슨 배구공의 네. 얼굴 그려진 톰 행크스 나오는 막 이렇게 수영 길러가지고 혼자 무인도에서 막 살아남는 얘기인데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피구공인가 배구공인가? 그게 배구공이었던 거 배구공이죠? 피구공 피구공은 따로 없겠죠? 아하 피구네 피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피구공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여기 써 있길래 읽었어요. 예. 배구공 윌슨. 아, 근데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신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아니, 식으로 네. 살아남을 것인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인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일단 넉살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그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원조잖아 이런 거에 그 어렸을 때 무인도 살아남기라는 책을 본 적도 있어요. 아, 예, 박식하게 또 예. 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만화로 된 거 어렸을 때. 어려워.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일단 물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물을 구하려면은 모래를 파서 이 비닐 하나를 거기 위에다가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모래를 파면 물이 나와요? 모래를 파서 비닐을 구해야 돼요. 비닐 한 장이 필요합니다. 큰 비닐, 웬간한 비닐 하나가. 네. 그 모래를 웅덩이를 파요. 그러면 아침에 이것들이 온도 차에 의해서 물이 비닐 위에 고여요. 예, 그래서 가운데 돌 하나 올려놓고 그 웅덩이 파여 있는 거에 컵을 하나 놓으면 거기 물이 차요. 그래서 이게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수증기들이 이렇게 물이 되는 것들을 해서 그거 물을 먹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물 구하기가 그게 쉽다. 특공대 뭐 UDT 네. 이런 분들이 보통 김장 비닐을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 비닐이 필요해요. 네. 김장 비닐. 김장 비닐 네. 큰 거 하나 있으면 네. 그래서 칼로 잘라가지고 요긴하게 이것저것 네. 쓰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거. 잘 때 입을 닫고 자라. 입을? 입을 닫고 입을. 자라. 예. 입을 벌리고 자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대요. 아, 그럼 코골이 방지 테이프를 항상 소지가 없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입에 걸리고. 예. 아니면은 끈으로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이가 너무 아프면 왜 안에서 이렇게 둘레를 두르잖아요. 옷으로. 막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머리 난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입을 막아야 된다.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아, 그 알겠는데 이렇게 네. 이런 붕대랑 붕대요? 이런 붕대요? 네, 붕대로 이제 입을 탁 닫아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탈수 방지인가요? 에너지 소모가 크대. 입을 벌리고 자면. 어. 네. 그리고 이 컨디션 조절하는 법도 거기서 봤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먹을 꽉 쪘다가 폈다가 꽉 쪘다가 폈다가를 좀 하면 컨디션이 돌아온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육량 그 근육 뭐 이렇게 땡기는 근육을 뭐라 그러죠? 관략근? 관략근이 아닌가? 그건 밑에 그건 밑인가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라디오에서 좀 쓰기 그런 이게 땡기는 근육은 지시어 관략근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너무 추한 건데. 주먹을 꽉 쪘다가 폈다가. 지시어 관략근일 수도 있겠다. 그 써놨어요. 혹시 몰라서. 나도 쓸 거야. 후회할 수도 있다. No. 네. 라디오 아까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이게 땡기는 근육 뭐라고 하지? 아무튼
손으로 손으로 케겔 운동을 한다. 네? 어 근데 왜냐면 이 주먹질도 하면서 케겔도 같이 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 어. 이렇게 옷 1초에 한번 꽉 쪘다가 폈다가 꽉 쪘다가 폈다가 이러면은 몸의 활성화가 빨리 된대요.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쭉 얘기하다 갑자기 과략근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 보여요. 죄송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 기억나는 건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물을 무조건 수분 확보. 수분. 예, 물 확보. 그다음에 입을 닫고 자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입을 닫고 자라. 네,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몸에 쓸 수 있는 예, 관략근도 케겔 운동도 같이 주먹 꽉 쥐었다가 폈다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 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초반 일주일을 살아남아야 한다. 일주일 정도 버티다 보면 구조대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반 일주일 4일 이상 수분이 부족해지는 게 4에서 5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어가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인간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결국 예, 안 좋게 끝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좀 어 약간 그래도 어쨌든 네. 이게 감성적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감성적으로 너무 이제 수색대 출신이어가지고 네. 진짜 T로 거기서는 진짜 많이 배우죠. 일단 수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비닐이 필요합니다. 비닐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난을 당했다는 건 제가 최소한 바다나 무슨 배에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터지거나 해변가에 뭐가 많을 거예요. 대대장이 야 라디오 네. 재밌다라고 뭐 베어그릴스 아, 방송 있냐고. 어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최소한 피해야 돼요. 버섯. 예. 버섯이요? 버섯. 예. 버섯은 무조건 갑자기요? 피해야 돼요. 예. 갑자기 왜냐면 쉽게 버섯? 채취할 수 있는 게 버섯인데 독이 너무 많이 걸러내기가 힘들다 이거죠. 끓여 먹어도 안 되나요? 아 무조건 안 돼요. 독은. 예. 버섯은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뭐 마지막엔 먹어도 되겠죠. 정 안 되면 배불리 먹고 정 안 되면 됐어 뭐 이러면서 예. 안 될 것 같으면 버섯 많이 드시고 배불리 가시면, 먹고 예.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근데 너무 그걸 알고 계셔가지고 아 생존법을 그냥 설명만 들은 느낌이에요. 그럼 우린 뭐가 돼? 우린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해야죠. 예. 딱 그렇게만 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울고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이, 사실 즐길 만큼 즐겼죠 삶을. 그냥 뭐 무인도구나. 예. 그냥 아, 뭐. 예. 그래요. 그래서 불을 부리고 잠자는 거고 구하는 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수분을 확보하라. 수분 확보. 예. 수분. 바닷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예. 뭐 마지막에 먹어도 되죠 그냥. 에이. 버섯에다가 말아서 그냥 쑥 들이키면은 그냥 바닷물 막 배불리 마실 거야 이러면서 꿀꺽 꿀꺽 꿀꺽. 맛있게 먹고 가는 거죠 뭐. 가는 길에 뭐.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그 조난 관련된 뭐 스토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렇죠. 거 소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캐스터웨이 영화도 있고, 그렇죠.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아, 그것도 네. 사실 배 위에서 조난 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라이프 오브 파이는 진짜 판타지에 가깝고, 예, 재밌죠 그것도. 예. 그렇죠. 효린 씨는 조난 당한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네. 역시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가 모아나다. 그래가지고 섬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가족들이랑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디 뭐 이제 이주하기로 했어요. 섬이 뭐 한 1년 안에 가라앉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주하기로 했는데 애기만 놔두고 간 거야. 뭐 하나만. 나만. 네. 그럴 경우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너무하네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까먹은 거지 뭐 나홀로 집에처럼. 배 다 탔지? 그러고 출발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저 그럼 쫓아갈 것 같은데요? 아 그냥 헤엄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나무들 이렇게 해가지고 뗏목, 뗏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뗏목을 이 판을 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갈 것 같아요. 아, 제가 본 책에서 뗏목 절대 안 돼. 뗏목 왜요? 안 돼요? 네. 왜냐면 쉽게 그냥 자살행위 왜? 왜냐면 그 바다에 여기까지 무인도까지 왔다는 건 주변에 조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아, 뗏목 정도로 가면은 그냥 뭐 끝난다고 아, 봐야죠. 그럼 캐스터웨이에서 그 화장실 문짝으로 네. 돛을 확 만든 게 고증이 된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거기서 거의 한 10년 있지 않아요? 그 거의 그쵸? 4년 4년. 4년? 4년밖에 네. 없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류로 확인을 했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어디까지 앞으로 나가봤다가. 제가 맹간하면 뗏목은 좀 비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입이 있어요? 어렸을 때 미래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노잼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보드게임 하나 있으면은 혼자서 재밌게 잘하는 아 혼자서? 네. 아, 근데 뭐 하나도 보면은 그 바다의 신이 그 친구 이렇게 조류가 심한 데로 갔을 때 이렇게 도와주지. 뒤집어져서 아~ 물에 빠졌을 때 바다의 신이 다시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맞아, 싹 해서 제자리에 다시 맞아, 맞아. 안전하게 어,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다의 신의 도움으로 포세이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바다의 신을 돌렸어.
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네. 그냥 아주 생각이 깊지 않고 그냥 딱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 살던 사람처럼 살 것 같아요. 아 거기 그래도 남아 있는 뭔가 뭐 동물들이라든지 동물들이랑 거기에 있는 거기 뭐 생명 있는 무언가라든지 이렇게 그냥 그 친구들이랑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다 잡아먹어야 돼. 내가 살아야지. 물고기고 뭐 오면 다 잡아먹어야 돼. 무조건 구워서 다 잡아먹어야 돼. 아 그러면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산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 거기까지 가면 최소 10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한 그 스킬은. 네? 거기서 친다고? 네? 돼지도 치고 양도 치고. 아, 막. 돼지는 좀 그렇지. 돼지와 양은 좀 그렇지. 닭 양식, 정도. 닭 정도면 금방 알을 낳으니까. 그렇죠. 닭 정도. 예. 와 닭 찾으면 살았다 외치면 돼요. 계란 먹으면 무조건 살아. 아 치킨이 근데 귀엽다. 먹는 게 진짜 고통스럽긴 하겠다. 먹는 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아. 거는 영화로만 봐도 네. 거기서 막 이렇게 먹는 것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살지? 그렇지. 그리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뭘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먹을 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먹을 걸 어떻게 참을까? 저는 생각보다 안 해봤지만 술이 엄청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그것도 오래 걸리는 거네요. 이게 정차들 좀 하면은 국물로 술을 빚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어디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죠? 아니 가야죠. 어, 살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하고. 술을 필요할 것 같아요. 첫 술을 얻었을 때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뭐 그냥 버섯이랑 같이 즐기다 야, 가도 좋지. 인류의 어떤 그 진화 역사를 아, 그렇죠. 거기서 예. 단기간에 이루는 거네. 네, 근데 아마 굉장히 괴롭겠죠. 테스트를 저 혼자밖에 못하니까. 버섯주 어때요? 버섯주. 오빠는 구조가 안 와도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잘 어울리는데? 말만 그냥 어울리는 건 뭡니까? 아니 지금 그냥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어울려? 머릿속으로 이제 오빠가 그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면서 막 술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타잔머리라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쉽지 않겠죠. 네, 근데 뭔가 저는 그 잘할 것 같아. 조난상 예, 조난자의 탈이야. 안 돼, 안 돼. 예. 평소에 진짜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어느 날 래퍼 넉살 씨가 예, 뭐 이럴 수 있어. 아니야. 예,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 윌슨 형 래퍼라고. 윌슨 형 래퍼.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감성적인 해결책으로 예 바다의 신의 도움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아니, 그거 탈출하겠다. 갑자기 그 조류 얘기가 나와서 예, 떠오른 거고 그 모아나에 나왔던 장면이 생각이 났던 거고 예. 아, 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 있으려나? 되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혼자 만약에 조난당하면 그죠? 근데 또 혼자서도 되게 강하게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슬픈 것보다. 날 버리고 갔어? 아, 아까 그 스토리대로 말해. 그치, 그건 너무해. 아니, 왜냐면, 분노, 아, 지금 나 좀 같이 섞여있어,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바다의 신에게 배를 뒤집어주세요. 나 버리고 간 사람들, 제발, 혼내주세요. 아니,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무인도 만약에 간다. 딱 네. 하나만 챙길 수 있어요. 물건 중에. 딱 하나. 근데 막 핸드폰 뭐 이런 걸로 막 뭐 신고한다 이런 건 안 되고, 하나만 딱 많이 가져가야 된다면. 딱 하나만. 네, 딱 하나. 생존에 관련 안 돼도 돼요. 뭔가 감성적으로 접근해도 좋고. 친구. 아 순장조, 순장조. 넉살 피처링. 그게 무슨 왜 그러니? 그 친구 무슨 죄야? 요리나 이거 어디야? 무인도야. 내가 같이 살자. 내가 딱 하나 바다의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널 이리로 데려왔어. 이성재를 데려와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재 형 오셨어요? 순장조. 아 왜냐면요, 뭐요? 물. 음식 이런 거는 뭐 내가 물 몇 리터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다 먹으면 또 떨어지면 다 없고 근데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라도 같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음식도 뭐 스팸 한 통 이렇게 가져갈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하나라고만 하니까 그렇구나. 어떤 거 하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한 명 소환할 수 있다면 무인도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소환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러게. 뛰어난 사람?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그게 세 가지 중에 갑자기 소환되는 건데 저는 저희 대표님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니, 아니, 왜냐면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제가 성향이 되게 다른데 예, 예. 뭐라 해야 되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척하면 네. 척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맞을 것도 같고 무인도에서 대표님이 갑자기 소환돼서 어리둥절하게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서 이제 회사하시면 돼요 같이 무인도 ENT예요. 대표님 좋아하실걸요? 저희 대표님은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낙신하고 살자 이럴걸요? 저희 대표님은 성격이? 되게 긍정적인 네. 분이구나.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막 덱스 같은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생존하실 수 있을 것 덱스, 베어그릴스. 네, 아니면 뭐 넉스 뭐 이렇게 저는 바로 세대 출신이니까. 저는 순식간이에요. 저는 뭐 3일도 못 버틸 걸 말만 이렇게 하고 사실은 라이터를 가져가요. 라이터. 라이터 끄고 까까까스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불 지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아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어렸을 때 해봤지. 절대 아 이걸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 그걸로 어렸을 때 어디서 온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냥 뭐 나뭇가지 구해서 친구들끼리 한번 아 이걸 해봤어요? 연기 나보는 거 해보자. 연기까지 나거든요. 불이 절대 안 붙어. 그럼 진짜로. 속도가 좀 늦었던 게 아닐까요 오빠가? 약하다?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해봤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렇군요. 네네. 이건 뭐 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량이 다 나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그런 진짜 로빈슨 크루소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저서들과 네. 영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된다면 어떡할까를 항상 생각했는데 그렇죠. 전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거든요. 아. 예. 저도 우리 베스코잖아요. 베스코. 예, 저는 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정글에 바쁘게 갔을 때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거 벌레 힘들죠. 때문에. 예, 정글에 진짜.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10년 전에 제가 기특해요. 존경합니다. 예, 더군다나 아마존이었어요. 와. 예. 진짜 그 정글 벌레는 생각도하기 싫다. 진짜 그러니까, 클 텐데. 지금도 생각하기 네. 싫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벌레가 없는 어떤 곳을 최대한 일단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수분 중요하죠. 확보보다 예, 벌레가 오지 못할 만한 예. 것. 감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바다에다 몸 담그고 잘 수도 있어요. 벌레 때문에 맞아. 예. 몸을 담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그러니까. 벌레가 나를 해치지 못해. 근데 물 위에 그렇게 대단하게 따갑지 않나? 바다인데? 잠깐 나도 들어갔다 잠깐만, 다시 잠깐만. 아, 계속 왔다리 갔다리 아이 괴로운데 그렇죠. 예. 수비대로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저는 그 먹을 것을 일단 빨리 찾을 것 같아요. 수분보다도 그래서 거기 최대한 있는 생명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 있는 생명들과 이제 야자수라든가 뭐 이런 열매들을 최대한 찾고 야자수 중요하죠. 제가 정글 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사실 방송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김병만 형님과 함께 그 뭘까 사냥조로 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찾은 게 바로 그 물고기.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물고기랑 바나나도 제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구워 먹는 바나나. 그래서 저는 잘 찾을 것 같아요. 그 관찰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초록색 바나나 있어요. 정글에 혹시 많이 나왔는데 그거 원래 이제 노란색 아니면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예. 가져와서 불에다가 구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바나나를? 그렇죠. 그거 많이 구워 먹던데 그렇게? 맞아요. 예. 예. 잎사귀에도 싸서 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재형은 바나나는 못 딸 텐데. 왜요? 나무 어떻게 올라가요? 그 몸으로. 아니요. 저 땄습니다. 키가 형이요? 크잖아요. 키가 예. 크잖아요. 아니, 엄청 높아요. 나무를 예. 타야 돼요. 바나나 따려면. 아니 근데 바나나 잎을 가지고 일단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잎도 엄청 따고 이러다 보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요. 아 바나나가 형 손에 닿는 곳에 예. 자라 있어요? 그렇죠. 엄청 높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 높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왔는데 방송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따오시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나무 타고 올라가서 김병만 아니, 형님의 예. 그 재주를 봤어야 되는데 아니 바로 어디서까지 오셨어요 배성재 씨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러면 식량 확보 저는 할 것 같고 해야지 그럼 이제 수사를 해볼까요? 아 벌써요? 예 이게 벌써 끝입니까? 넘쳐요 아하, 오케이 하도 아까 EBS처럼 교본 얘기를 해가지고
분량이 거기서 다 나왔어. 노인도에서 생을 마감하지 말아야죠. 생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 근데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상상하는 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 그치. 생존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서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야 되고. 예. 그 캐스트어웨이 영화를 보면은 또 몰입이 되게 되거든요. 재밌어요 또. 예. 거기서 한 10년 정도 막 이렇게 조난당했다가 돌아왔을 때 세상은 나 없이 잘 돌아갔구나. 그렇지. 예,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니까. 그 영화가 그, 그런 면을 보여줬으니까. 거기 마지막에 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 혼자 악착같이 산 거야? 그렇죠. 그거 나 같은데? 아, 그, 그쪽으로 공감을 하셔. 화가 나요. 그거 나 같은데. 아,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 약혼자였나? 그냥 아무튼 저기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정도 꾸리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예, 그런 식의 이제 예. 그 영화 보면은 그 마지막 안 뜯은 택배가 하나 딱 있거든요. 원래 택배 기사분인데 예. 거기 조난당해서 거기 있었던 컨셉이랑 땡덱스 예. 직원이라 이거 끝까지 내가 안 뜯고 내가 살아 돌아가서 이거를 배달하겠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죠. 근데 그 톰 행크스가 진짜 머리가 좋아.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여기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직장도 없을 테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요거 있으면 광고 효과가 또 있고 자기가 또 거기서 바로 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땡덱스 박스를 딱 그걸 거기서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아, 저것이 삶이구나. 역시 자본주의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아, 그래 저거구나.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 안 나왔죠. 거기서 열지 안 열죠. 여는 게 안 나오고 마지막에 배달하고 끝. 구조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네. 맞아 맞아. 배달하고 끝. 끝. 근데 배달하는 배달 그 받으신 분이 또 약간 뭐 로맨스를 또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 두 번째가 나왔어요. 투? 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옛날 좋고. 영화예요. 투 나오면 예. 또 조난당해야 되는 거죠. 불쌍해. 다른 분이 가야 돼. 네. 아 김씨 표류기도 있네요. 한국 영화. 아 그러네. 예. 김씨 표류기는 여기 여기죠. 그 예, 여기 그 뚝섬 아니에요? 밤섬 밤섬. 밤섬, 밤섬. 뚝섬. 잘 몰라요. 밤섬 밤섬. 뚝섬. 예. 예, 뚝섬은 유원지구나. 자 그러면 예. 이제 한번 마피아가 누군지. 퓨리씨 누구 같으세요? 마피아. 저요? 예. 저 본, 오늘 본인인가요? 것 같아요. 본인이에요? 네. 뭐 뭐요? 본인이라고요? 네. 어? 왜 자백을 하고 그래요?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고작전 안 통해. 고작전 안 통해. 예. 근데 단어가 딱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배디예요, 배디. 예? 배디예요. 저라고요? 예. 왜요? 김장. 김장 제가 언제 얘기했죠? 김장 비닐? 예. 비닐? 김장 비닐. 저는 아니면 피고입니다. 저는 100% 넉살입니다. 아, 오늘은 장담컨대 배디예요. 오늘 넉살. 왜냐면 끝났어. 저는 넉살이랑 한 4년 정도 방송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날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단어 홍수를 늘여놓는 게 아니 지금 엄청 많아. 수분, 물, 확보, 입 닦고자, 주먹. 과력 그거는 안 나오고요. 입 닦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입을 닦고자 주무셔야 돼요. 전 노잼픽으로 넉살. 오늘은 배디의 김장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션. 왜냐면 무인도에서 살아났는데 컨디션이란 단어 너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예. 누가 너 무인도에서 컨디션을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무인도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아. 몸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배디의 있지만. 김장이에요. 아니면 피구. 아, 피구지. 피구가 이렇게 미치겠다. 이러다가 효린 씨가 진짜 조금 앞에 하라니까요. 그래서 싸죠. 효린 씨 본인입니까? 어떻게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지목하는 거죠. 이제 찾아야 돼요. 다시 복습하고 왔다면서. 근데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숙이십시오 한 다음에 이렇게. 아 그건 찐 마피아고. 종이에 이제 저희는 써 있죠. 예,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지목하시면 돼요. 예. 아 누가? 네,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마피아인 것 같은지. 저는 넉살 오빠요. 왜?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오빠. 아니랄까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가장 많이 말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걸. 정말 저는 오늘 거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보제 토크. 진짜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아, 내가 이걸 약간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유착 관계가 있다? 얘 팀이랑 그러니까 오늘 주제 뭡니까? DJ인 저도 모르는데 제작진이 뭐 하나 넘겨준 느낌이에요. 작가님 오늘 주제 뭔지 네. 카톡으로 좀 보여 혼자 준비했어 해설자처럼. 그리고 나는 이틀 전부터 책을 읽어서 이 정보를 미리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다. 거의 방문성이야 방문성. 아니야. 아 진짜로 나는 예. 얘기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무인도에 빠지면. N이세요 오빠? 저 완전 N이죠. 아, 완전 N. 예, 오빠도 N이에요. 저 완전 N이죠. S시죠. 아 N들이랑 얘기하니까 내가 좀 혼란스러운가 봐. 약간 내가 지금 어디인가에 갔을까? 수린 씨가 전형적인 S에 S에. 전형적인 P.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 N입니다. 무인도 같은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차라리 그 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섬. 밤섬? 밤섬. 김시표류기. 밤섬이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돼. 무인도까지는 너무 오바다. 독섬도 괜찮고 뭐 이렇게 나는 그런 정도는 월미도 오이도 정도면 그 정도는 내가, 내가 괜찮은데 네. 무인도는 살짝 어렵다. 상상이 잘 안 된다?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아, 예. 저는 좀 들어보니까 효린 씨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이 설마. 왜 끄덕끄덕해요? 효린 씨는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어제 복습도 하셨고 이거 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건 말이 좀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 공개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진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 그냥 마피아죠. 예 이렇게. 시민이죠. 예 아, 인터뷰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 DJ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이제 말하세요. 말하십시오. 예. 이제 시민이십니까? 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자 효린 씨 마피아입니까? 네. 네. 예. 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식행위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아니 아니야. 이랬는데 뭐 넉살이면 진짜 배디야 오늘은 확실해. 성재형이죠? 아닙니다. 아, 제가 질문한 거예요. 뭐 이거 헷갈리죠? 아, 안 헷갈려요. 자 마피아를 공개하자. 저 아니 저희한테 헷갈리냐고요? 내가 봤을 땐 배디야 배디 맞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대답하게 된다니까. 아니니까. 요식행위. 효린 씨 자백인 것 같습니다. 아이 배디야. 뭔 소리예요? 배디죠? 야 역시 넉살은 아~ 베트남의 미래다. 아, 저는 진짜 베디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목하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왜냐면 벌써 단어가 있네. 일단 좀 불안해요. 단어가 하나 둘 셋 효린 왜 지목하네요? 저 있어요. 이게 뭐야? 예. 저요. 뭡니까? 자, 효린 씨 만장일치로. 에이, 아닌데. 이거 지목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되게 금방 갔네, 또. 근데 이게 이런 가끔 자백형 실수 마피아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100%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100%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베디야, 조금 베디. 불안합니다. 저는 방송 때문에 그냥 효린 씨 한 거고 베디라는 거에서 거의 확신합니다. 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분 아니면 넉살에 대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네. 저를 지목하고서는 뭐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룰을 제대로 모르신 채로 사실 뭐 큰 뜻은 없어요. 한 것 같지만 단어가 예. 확실치가 사실 않아요. 저는 진짜로 헷갈려서 그래요. 저는 송재형 같거든요. 근데 이제 효리님이 이제 요 고장난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고장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지금 부족해서 광고 듣고 이제 슬슬 발표하겠습니다. 자 배성재한테 너까지 마피아 오늘 효린 씨가 무려 3대 0 지목 만장일치 지목이 됐습니다. 본인 지목은 오랜만이에요. 본인이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백은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그 실제 수사에서도 자백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예.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약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그게 불안한 겁니다.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예. 정황상으로는 거의 뭐 확실한데. 제 증거가 뭐죠? 단어죠. 제 단어가 뭐죠? 단어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네, 모르겠어서. 아. 근데 정황상 뭔가 느낌은 예. 효리님이 좀 증거도 없이 저를 지목하신 거예요? 이제는 진짜 밝히시면 되는데 왜 이제서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로 하시는 요리 거예요, 효린 씨? 순서가 왜 이래? 네, 왜 이러시는 자, 거예요? 이거 까주세요. 정체. 이제 말하라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왜 서순대로 해. 자. 아 진짜. 그리는 어? 마피아가 베디야 베디. 야! 아, 아 세상에. 아. 자 단어가 뭐죠? 마피아고. 어려운 거다. 지시어가 만두였어요. 아유 어렵네. 만두? 했나요? 못했죠. 아니 문과에 갑자기 만두를 어떻게 얘기해. 그렇지 만두 어렵지. 그래서 제가 음식 얘기를 좀 끌어봤어요. 음식 얘기를. 음식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때 들어온 게 그거였구나.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막혔어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막 떠오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무인도의 만두는 너무 센치는. 아 저 아까 얘기할 때 뭔가 위화감 느껴졌던 그 대화 그 포인트가 음식 얘기하는데 너무 이러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무인도에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을 텐데 다 배고플 텐데 먹으면 다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만두를 그렇게 풀어야 되나 아니면 만두 그럴 만두 하죠. 그럴 만두 정도로 가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앞 단어와 앞 단어가 만으로 끝나고 단으로 끝나는 말이라도 해볼까? 와 근데 너무 상상을 막 너무 잘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지만 내가. 두통이 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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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나는. 두통이 온다면 하지만 두통이 아, 아까 거기까지는 버섯 전골 얘기할 때 만두를 넣으셨어야죠. 거기다 반두까지 넣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만두 넣고 막 이러면 진짜 아, 거기까지는 제가 머리가 안 되는데. 아 근데 만두는 너무하다. 지금 부인도 보내고 와 진짜 안 돼. 만두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죠? 아. 거기서 갑자기 막 야자수 만두를 만들겠어요. 마지막 기회는 제가 뭐 농사도 짓고 그런 만두 하죠. 이렇게 말이라도 할 걸. 그러니까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사실 좀 낮게 그래요. 보죠. 그렇게까지 하면. 아, 그럴 만 설마 그럴 만두에 만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뒷감당이 조금. 예. 어쨌든 오늘은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예. 게임과 관련 없이 아까 게임 얘기하실 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걸 느꼈어요. 예. 근데 마피아 이제. 마피아요? 예 이게 설마 진짜 일줄이야.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 안 통해요. 이랬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계속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피아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그러게요. 그거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 저희는 뭐 본체가 수다기 때문에 토크 충분히 했고. 예. 아 진짜. 오랜만에 효린 씨랑 또 이렇게 채팅창 소통하는 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마피아 말고 수다에 떨 때 불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모신 다음에 마피아 게임 한 10분만 하죠. 그럼 괜찮죠?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그러면? 저희 지금 몇 분 했나요? 가위바위보? 예? 저희 지금 몇 분 했어요? 저희 지금 한 20분 했어요. 마피아 게임, 게임만. 네 게임 한 20분? 자 오늘 너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피아 게임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복습을 하고 왔는데도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행히 네. 지금 그 넉살 씨가 굉장히 지금 흡족해하는 게 약간 그 보드 게임의 그 시장을 나눠 먹어야 돼서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연기를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넉살이 약간 굉장히 흡족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됐다 됐어. 보드 게임 중에서 이제 피지컬 요하는 그런 쪽으로는 좀 오케이, 이제 끝났다.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마피아는 진짜 좀 뻔뻔해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뻔뻔해요. 아니 근데 만두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무인도에 갈 때 꼭 하나 가져갈 거 만두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안 한, 야 이거 하면 큰일 나겠지 해서 안 한 거 아니야? 아 너무 그 아까 초반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주차하면 뭐. ...만에 이렇게 효린 씨랑 토크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뭐 코너 관계없이 아무 때나 또 저 진짜 와주시면. 그냥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무 때나 그냥 예. 아무 때나 그냥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 활동 웨이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서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만두. 만두는 어려워. 또 망했다 마피아. 만두는 못해. 괜찮아요. 게임 만두 망했어. 만두 진짜. 토크가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을게. 조언니가 했지. 맞아. 지시어. 맞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야 고르고. 요새는 너무 무맥락이야. 너무 폭격기야. 무인도의 만두 만두 먹어야겠다. 와 만두 얘기하니까 먹고 싶었어. 아 근데 요즘에 관리하시느라 또. 그러네. 아니 관리가 아니라 먹을 시간이. 뭐 있나요? 웨이트 포즈? 맞아. 웨이트? 홍보할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온라인 주문? 아, 덕분에 네. 저도 하나 얻게 됐네요. 뭔데요? 상품권. 왜? 이기면 줘요. 본인이 잡혔으니까. 한 번에 맞춤 줘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를 감사합니다. 잡아서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오. 한 방에 잡으면 저희 감사하죠. 아니. 그럼 매번 저만 부르세요. 진짜 추위 많이 타시는구나. 매번 자기만 불렀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매번 저만 불러서. 그럴 수도 없죠. 천재인데? 아니, 그럴 순 없지. 아니, 그렇게만 해도 많이 모으겠는데? 그러네. 당신이 마피아지 하면 그냥 잠에. 예. 네. 아니, 이게 왜냐면, 장난인 줄 왜냐면 우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사람 눈을 보고서는 마피아죠? 라고 했는데, 눈을 똑바로 아, 보고, 그럼, 아니요, 이렇게 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 눈을 똑바로 봐서. 나부터 그 질문 안 해야겠다. 너무 순수해서 그래. 차라리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의심스럽잖아 그거. 아니 앞을 안 보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요 이렇게 마피아죠 하면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을 마주보고는 좀 못하겠어. 아유 더 이상하지. 바쁠 텐데 또 여기까지.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발매 일날 불러주고 싶어 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안 바쁠 때 활동 그게 낫지. 그날 울산 하필 울산에 가가지고 못 와가지고. 온 거죠 행사 많이 하면. 그럼요. 투어도 잘하시고 네. 건강 챙기시고. 아유. 네. 미국 또, 코로나 조심히 또 불러주세요. 잘, 미국 다녀서 마피아 게임 말고 딴 걸로. 다른 거 다른 거 말해라 재밌는. 다른 보드 네. 게임 해요. 그만 안 돼 저만 할 거야. 저만 할 수 있대. 저만 할 거예요.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저희 방송 끄고 이동하겠습니다. 파밍 뮤지컬.